안녕하세요. 슈퍼마켓맨 김영석 셰프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사 3주차 조승원 주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사하시면 축하드립니다. 어떤 요리를 원하시고?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단호박을 이용한 요리가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호박은 그렇게 뭔가 매력이 있는 재료가 아닌 것 같아서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요리가 없을까 해서 의뢰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젊은 트렌드 힙한 분들이 단호박을 보고 아 이거를 뭐 먹고 싶다? 이걸 뭐 요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식재료긴 해요. 네. 단호박을 오븐에 구워서 네. 곱게 갈아서 잼과 뭐 향신료랑 오일을 넣고 디핑 소스를 만드는 게 있어요. 다루는 방법만 알면 되게 간단하게 오랫동안 놔두고 먹을 수 있는 요리거든요. 장을 보러 한번 가시죠. 네. 네. 좋은 단호박을 고르기 위한 팁 같은 거를 전해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굉장히 초록초록하죠? 네. 초록초록한 게 훨씬 더 신선해요. 네네. 되게 선명한 애들이 있고 네네. 아닌 애들이 있는데 색깔도 그렇고 줄무늬가 선명한 것들이 더 신선한 재료 단호박이고 네. 이 단호박은 사실 사자마자 그냥 드시는 것보다 한 상온에서 한 10일 많게는 한 2주 정도 상온에다가 놔두고 드시면 당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은 호박 하나 두 개요. 마지막에 위에다 이제 허브를 좀 뿌려줄 건데 뭐 파슬리나 그런 허브류를 사러 갈 거예요. 너무 강한 허브류보다는 네. 저는 이태리 파슬리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태리 파슬리 한 팩 할게요. 그 단호박이랑 같이 들어간 게 있어요. 피넛 버터를 좀 넣어주고 땅콩잼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크리미가 있고 약간 청크 그러니까 이 크리미보다 좀 띡한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크런치 타임이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견과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걸로 하시죠. 이걸로 도전 한번 해보시죠. 네. 크런치 네. 타임인데. 네. 자, 땅콩버터. 아, 그리고 아까 크래커 좋아하신다 그랬죠? 크래커 하나 사가지고 가시죠. 이거요? 되게 고소하거든요. 고소한 맛이 피넛버터랑 호박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 장을 봤으니까 주방으로 가시죠. 네. 자, 주방에 왔습니다. 일단 호박을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데 호박 손질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호박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인님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위험한 거 알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호박 하나 자르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주인님께서 한번 네,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양쪽 꼭지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런 다음에 껍질을 잘랐는데 처음부터 어렵죠? 그 다음에 세워서 이게 이제 위험한 이유가 네. 너무 딱딱하니까 살기하다가 손을 밀 수가 있어요. 반으로 갈라주시고 빼주세요. 이 정도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슈퍼마켓맨은 음식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요. 더 맛있게 느껴져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끝부분에 조금 꼭지가 남았잖아요. 이게 좀 쓴맛이 나서 이거는 바로 빼주셔야 돼요. 이제 감자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냥 오븐에다 구우면은 겉표면이 약간 마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오일은 꼭 올리브 오일을 써야 하나요? 아니요. 식용유 쓰셔도 되고 요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고 요거보다 약간 연한 퓨어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엑스트라 버진을 넣으면 조금 더 풍미가 조금 더 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저번 주에 산 야생화꿀 신중앙에 고른 피넛버터 레몬 약간의 시큼한 걸 준비했죠. 아까 요거 구입한 이태리 파슬리 고춧가루가 아니라 파프리카 파우더예요. 거기에다 기본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금 간 후추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주세요. 이렇게 잡으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잡고 돌려갑니다.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간이 다 됐어요. 180도 오븐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익혀줄 거예요. 15 minutes later.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호박을 믹서기에 넣어줄게요. 호박은 식혀서 넣는 게 좋나요? 믹서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식혀서 가는 게 좀 덜 위험해요. 만약에 이제 국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걸 넣었을 때 믹서기를 그냥 돌려버리면 뻥 하고 터지거든요. 아, 웬만하면 식혀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호박을, 단호박을 믹서기에 넣으실 때는 조금 더 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구운 단호박을 저울에 재니까 638g이네요. 크런키 피넛버터. 와, 보이시죠? 네. 엄청납니다. 이건 거의 땅콩인데요? 네, 땅콩 반스린 반인데요? 100g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g이요? 네. 야생화의 꿀맛 당도소에 더해주기 위해서 10g. 레몬은 그냥 짜는 것보다 도마에 레몬을 올려놓고 몇 번 이렇게 둘러주세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레몬을 잘라서 짤 때보다 훨씬 더 즙이 많이 나요. 레몬즙을 짜실 때는 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짜시면 안 되고 꼭 체리는 마음을 안 되고 짜주세요. 레몬즙은 단계.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올리브오일로. 올리브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럼요. 이 디핑 소스가 원래 올리브오일이 많이 들어가요. 200 들어갔어요. 200g. 입맛. 걷어내시고. 네. 이거는 향도 향이지만 이제 모양을 위해서. 자, 자 이게 다 갈아줬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안 보여드렸는데, 카라멜로즈예요. 3주 전인가? 레시피가 있거든요. 영상 참고하시라고 옆에 좀 띄워주세요. 위에 다 살짝 풀어줄 거예요. 반지션으로. 요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냥 요걸 좀 넣어주면 조금 더 달콤하고 쇼핑 맛이 있습니다. 좀 더 호박즙 같기도 하고. 그래서 스위트 펌킨 디핑 소스, 크래커, 그 다음에 샤워 브레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식할 때는 저는 빠질 거예요. 왜요? 솔직한 평을 카메라를 보시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시죠? 네. 와. 자, 음식 나왔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너무 예쁘네요.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제가 네. 이따 올게요. 솔직한 평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크래커 먼저 먹어볼게요. 아까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뿌리신 것 같아요. 첫 맛은 올리브유 향이 확 나는데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땅콩버터 향이랑 파슬리 향이 되게 좋아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단호박 껍질 까는 게 솔직히 자취생들이나 요리 초보자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1점 깎아서 4점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네. 그 제가 옆에 있으면 솔직한 평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 솔직한 평이 나왔어요. 솔직한 평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거 맞으시죠? 네. 저는 뭐 어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근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는 걸로 마무리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